지하 공사장에서 근무 중인 엄마를 만나러 온 소년 퀸. 공사장을 재진 마냥 다니는 퀸은 아저씨들과도 곧잘 어울렸죠. 공사장에서 알 수 없는 구멍이 발견되고 작은 퀸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곳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동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는데 잠들어 있던 드래곤과 마주친 퀸은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드래곤의 불꽃이 공사장을 뒤덮어버립니다. 엄마는 퀸을 데리고 그곳을 급하게 빠져나오려 하지만 퀸의 엄마는 드래곤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드래곤은 잠에서 깨어나 지구의 생명체를 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마리로 번식한 드래곤과의 전쟁에서 밀리던 인간은 급기야 핵무기를 사용하지만 드래곤을 처치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핵으로 인해 지구마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 간신히 살아남은 인간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음식을 재배하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하늘이 조용한 틈에 먹을 과일을 채취하는 사람들. 그러나 맞은편 언덕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드래곤이 나타나 밭과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불길에 갇혀버린 사람들. 그때 구조대가 나타나 사람들을 태워 그곳을 도망치려 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을 잃은 채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한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으로 탱크를 앞세운 무장 세력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찾아올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아니면 약탈자밖에 없었죠. 성 앞에 탱크를 멈추고 그 안에서 무리의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Only one thing worse than a dragon. Americans. Who's in charge? 지도자와 대화를 원하는 무장 세력의 우두머리 벤젠. Anything happens, you know what to do.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퀸은 홀로 벤젠에게로 향합니다. 벤젠은 자신들의 무기를 안전하게 손볼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퀸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죠. The place to refit artillery will be out of your hair by 1800 hours tomorrow. Turn around, Benjen. Don't be a fool, or we can do it real easy. You try it. Get out the first one I kill. So now you're a dragon killer. 자신들을 드래곤 사냥꾼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잡은 드래곤의 이빨을 퀸에게 건넵니다. 퀸은 반신반의하며 벤젠의 무리들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You try anything, I'll kill you. 하늘을 날아오는 헬기에 놀라는 퀸. 드래곤이 점령한 하늘에 헬기가 날아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드래곤의 머리 위로 뛰어내리는 자살 특공대였습니다. 그때 드래곤이 나타나고 벤젠의 부대는 드래곤을 잡으러 나섭니다. Men, get ready to rock and roll! We got a dragon to kill!
우선 드래곤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레이더를 설치하는 오토바이 부대. 그러나 한 대의 오토바이가 레이더를 설치하지 못한 채 드래곤에게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퀸은 직접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죽은 대원을 대신해 마지막 레이더를 작동시키는 퀸. 드래곤과의 충돌로 헬기에서 떨어져 버린 대원,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 역시 드래곤을 향해 헬기에서 뛰어내립니다. 떨어진 대원을 노리는 드래곤과 그런 드래곤을 향하는 자살 특공 대원들. 강철 그물로 드래곤을 잡은 듯 했으나 오히려 드래곤에게 당하고 맙니다. 벤젠은 퀸을 이용해 드래곤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움직이는 퀸을 바짝 쫓아오는 드래곤, 그리고 퀸을 향해 조준하는 벤젠. 마침내 벤젠은 드래곤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죽은 부하의 복수를 하는 벤젠. 성 안의 사람들은 드래곤을 잡은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What do you celebrate? You want a little accommodation? Sure as hell not for my men who died out there today. Have your little soiree. Personally, you disgust me. 부하를 잃은 벤젠에게는 드래곤 한 마리 잡은 것이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벤젠은 지금까지 잡아온 드래곤은 모두 암컷이었으며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의 모든 알들을 수정시켜 번식한다고 믿고 있었죠. 벤젠의 목표는 유일한 수컷 드래곤을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죽은 부하들을 대신하여 싸울 퀸의 사람들과 수컷 드래곤이 있는 런던으로 향하려는 벤젠. 그러나 드래곤의 보복으로 한 마을이 불에 타버린 일이 있었기에 퀸은 벤젠을 말립니다. So we walk over dead men. Not with my people, you won't. Eden's not burning, it's burnt. You've seen it, haven't you? 퀸의 반대에도 벤젠은 수컷 드래곤을 잡기 위해 결국 런던으로 향합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런던은 길조차 막혀버린 상황이었죠. 멀리서 용의 불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투 준비를 하는 벤젠. 나타난 수컷 드래곤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벤젠의 무리들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벤젠. It was him. One pass. He flew over just once. 거기에 그치지 않고 수컷은 퀸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까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마저 수컷의 공격을 받고 맙니다. 아이들 먼저 지하로 대피시키는데 드래곤의 불길에 나머지 사람들은 죽고 퀸과 아이들은 그곳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갇힌 지하 대피실의 문을 여는 벤젠. 퀸은 사람들의 복수를 위해 벤젠과 함께 드래곤을 잡아 없애기로 합니다. It's not us. Either way. 어릴 적 처음 드래곤과 마주했던 동굴로 향하는 퀸. You fire them with your crossbow. He only exposes his chest before he breathes fire. So do not hesitate. If you do, we die. 3,500 feet. Life's got a funny way of turning out different, though, don't it? We're gonna split up. We stay together, take a hit, and we're gone. So we gotta. 흩어져 각자 미끼가 되어 드래곤을 불러내 공격하기로 하는데. We have paid a terrible price. Now we got a chance to make a difference. We will. 그들은 자리를 잡고 드래곤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Alex! Are you ready? 드래곤의 미끼가 되어 달리기 시작하는 알렉스. Come on, big boy! 벤젠의 화살은 드래곤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폭발해버리고 드래곤을 향한 벤젠은 결국 드래곤의 한입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드래곤에게 향하는 퀸과 시간을 벌어주는 알렉스. 드래곤이 입을 벌릴 때까지 눈치 싸움을 벌이는 퀸과 드래곤. 결국 퀸과의 눈치 게임에서 진 수컷 드래곤은 죽고 유일한 수컷이 죽자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는 드래곤들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He always thought you could do it. Rain of Fire는 크리스찬 베일과 매튜 맥커너이 그리고 제라드 버틀러까지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2002년 개봉작으로 74년생 크리스찬 베일과 69년생 매튜 맥커너이가 30살 전후의 젊은 나이에 찍은 영화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지금 모습과 변함없는 20대의 모습에 놀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매튜 맥커너이의 근육질 몸매로 또 한번 놀랐습니다. 특히 몸짱 터프가이 연기를 보여줬던 매튜 맥커너이의 모습은 영화를 보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처음 반짝이는 머리로 나타나는 등장신에서 긴가민가 할 정도로 신선한 모습이었죠. 믿고 보는 배우 크리스찬 베일과 매튜 맥커너이 주연의 레인 오브 파이어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 We have paid a terrible price. Now we got a chance to make a difference. We will.